삼고 초려로 세 번째로 찾아가는디 삼인님 말을 타고 남양 흉중을 찾아간다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두 농부가 보미를 들고 밭을 맺며 노래를 지어 어느 연기와 같고 육지는 기국과 같은지라 세인이 흑백을 분별하고 왕래자는 영육을 다투는 노다 현덕이 그 말 듣고 오늘은 선생이 적실에 남양에 계시도다 유관장 삼인이 말을 급히 몰아 남양융충을 찾아갈제 인적은 고요하고 내 양만 넘도 난뒤 동자가 서있건을 동자다려 묻는 말씀 선생이 개없시냐 저 동자 여짜오대 선생은 계시지만 초당 준수가 깊었소이다 현덕이가 그 말을 듣고서 초당으로 들어가서 뜰 아래로 그 급하구나 고리는 푸릅뜨고 따봐 수염 거사리고 검은 팔 뒤걷고 고성 대괄할 우리 형님은 금지옥겹이요 노한지 실지천인디 우리 형님이 저만한 사람을 보랴 하고 삼고 초려로 세 번을 왕님 허시었고 꼬날뚝에 하에 이른 제번일이 되었난디 저 선생놈이 컴만을 부려 눕고 잠든 채 이지를 아느니 이제 죽여 마땅하도다 동명이 과연 제주가 있다 하니 한 걸음에 들어가 저놈의 초다
남인가 안구나 제기를 보리라 쫓아들어 가니 운장이 손을 잡고 현지에 아우는 그리를 말하라 니가 니들 모르느냐 전추적의 제완공도 동광야인을 보랴 하고 다섯 번 찾아가 겨우 한 번 만났는데 우리도 천하대 사를 경륜하며 니가 어찌 이다지 뿌리허냐 굳이 잡고 말릴 적어 굳이 잡고 말릴 적어 네. 아~